세계 시민 챌린지 월드보이 제어! 미션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미션. 좋은 교육을 받아요. 오늘의 음식 공개해주세요. 짜잔! 지금부터 시작! 좀 해라 좀 대답 좀 해라. 나 진짜 못하나 봐. 가자. 미디아 빵. 대기 중. 진짜 미치겠네.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클래식 거 벌칙. 오케이. 원두 커피. 난드. 비야. 시엠. 제드. 제드? 데드. 데드. 데드 라인. 데드 라인 이모 티콘 브루 마블 치킨 쿠폰 치킨 쿠폰 쿠폰 카페 라떼 예! 카페 라떼 예! 카페 라떼 예! 아, 고기 죽이네. 아, 맛있겠다. 자, 드세요, 여러분들. 네, 그거 있어요. 와. 괜찮죠? 와. 제일 맛있다, 이거. 그냥 녹아버리는데, 입에서? 아, 그 정도야? 이대로라면 우리 빨리 다음 것도 좀 먹어봐야 되잖아요. 자, 다음 라운드로 이동합니다. 아예 학교를 안 갔어요. 뭐 못 살아갖고 애기 보고 뭐 빨래도 하고 또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동 이렇게 이고 그냥 깜깜한 데 사는 거지 뭐 그냥. 눈물이 나올라 그래. 창피해지요. 창피해서 우리가 계속 밑에서 구질만 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무시하다 소리 들을 때 제일 슬펐죠. 그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독약부터 집잖아. 우리 같이 모르면은 독약 먹을 수도 있지. 희망이 있죠. 배우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꿈이 있죠. 자, 이제 드디어 어느덧 우리가 세 번째 미션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세 번째 미션은 바로 라이어 게임입니다. 아, 저 아니에요. 뭐? 아, 저 진짜 알아요. 저 진짜 알아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모를 것. 진짜 모를 것 같은데. 이건 모를 것 같은데. 이게 모르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어? 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자, 그럼 이특 씨부터 한 명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했잖아.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쉽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그 지식 차이. 저 이특 씨 이 게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쉽다라고 느꼈지. 아, 쉽다? 어, 쉽다. 청춘. 청춘! 청춘? 야, 애매하다. 저는 이거 정지윤, 비선배님.
아, 세다 세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이게 왜지? 맨날 맨날 하는 거? 확실해. 와, 직접적으로 괜찮나? 아는 척, 갑자기 아는 척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나두. 어? 응? 야나두. 아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 너무 지금. 자꾸 나를 몰아가는 거 보니까. 자, 하나, 둘, 셋. 승훈이라니까. 아, 잠깐. 자, 이트.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내가 마지막 그 최후 발언 할 테니까. 이 게임 할 줄 모르는 거 같은데. 단어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작게 써 있어. 정답은요? 눈행, 응? 뭐야, 이거? 아, 이걸 못 읽었구나. 정답은 바로 자전거! 자전거. 아니, 뭐로 알고선 얘기를 한 거야? 이건 단일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난 눈목으로 봤어. 그럴 수 있지. 네. 이거는 약간 나는 소우로 봤다. 아, 무슨 소리야? 그거 장기하면 나오잖아. 차자잖아, 차. 장기 안 해요. 아이... 장기하신 좋아합니다.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 친구로. 네. 따라다라다. 오케이. 따라다. 저부터 갈까요? 네. 흑백. 흑백. 네, 이해했죠? 오케이, 난 아니야. 자. 특유의 냄새. 냄새? 아, 애매한데, 잠깐만. 애매하긴 한데, 찢어지는 거. 아, 제일 중요한데. 네. 저는 살짝 그, 요즘 MZ세들이 진짜 많이 쓰네. 어? 그러니까 MZ세들이 많이 써가지고 좀 유명했어, 한때. 아, 살짝 이거 붐이 일어났었어가지고. MZ세대? 네. 넣었네. 오케이. 자. 개구리. 아, 오케이. 정말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네. 정답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 걸 확실히 네. 알아요. 눈치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라이어니까 절대 눈치챌 리는 없어. 아니, 눈치를 못했어. 아주 아니에요. 뭐 듣고 싶어요? 물어봐요. 한 바퀴 더 돌 테니까. 뭐 듣고 싶어요? 정확히 뭔가 가전제품인지 아니면 아 정확히 아 이거 너무 착하다 얘가. 오케이. 자 라이어가 누구지? 자 가자. 자 하나 둘 셋. 너다. 나 아니 웃긴 거야. 나 아니 웃긴 거야. 그렇지. 야 너 아니면 너 진짜 트롤이야. 너 진짜. 자 정답은 옷. 바지. 옷이야 바지야. 정확히. 바지냐 옷이냐 하나 둘 셋. 청바지. 청바지! 정답은 하나, 둘, 셋! 만화체! 아, 옷이에요, 바지에요! 자, 뭐예요? 야, 뭐라고 써있길래? 무슨 반대? 어? 아, 어렵다. 됐어! 자, 하나, 둘, 셋! 어? 본인도 본인을 찍었어. 근데 이 단어 왠지 아는 것 같은데. 제시어는? 마이크? 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정답은 마이크. 마이크. 아. 뭐라고 써있는데? 마이크폰이나 써있네. 다스 마이크폰. 아, 이거 언어가 너무 쉬웠네. 아, 근데 이거 지금 봤어요. 사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까부터 문제라서. 탐내더라고. 모자 잘 어울린다, 야. 소다 미숫가루 마요네즈 오징어 닭다리 이게 뭐야? 알로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모양으로 갈까요? 모양이요? 모양 해보세요. 저부터 가요? 네. 미안해. 갑자기 날파리가 있어. 날파리였어.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오케이, 가격으로 갑시다. 얼마짜리? 가격.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200. 200. 상관없죠. 만 원으로도. 30만 원? 30만 원. 다음 주에 한 5천만 원. 다음 주에 5천만 원. 와. 가격 차이가 너무 났다. 20만 원? 20만 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왜 절대 몰라. 자, 정답은?
일본어 바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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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땡! 휴가. 휴가. 아, 휴가였구나. 오. 근데 이게 외국어로 써 있으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아, 내가 라이어에 안 걸리면 쉬운 게 나오네. 아, 승훈이 지금 많이 지금 힘들어.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 자,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거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하나, 둘, 셋, 다 같이 짠 해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으로. 어때요? 아, 저 진짜 알아요. 저 진짜 알아요. 오케이. 저 진짜 알아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진짜. 자, 가자. 아, 저는. 아, 저는. 와, 이거 질문 좋았다. 이 크기, 크기만 하자. 하나, 둘, 셋. 에이. 라이어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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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너. 뭐야? 야, 너. 아, 이게 뭐예요, 대체? 아, 이게 뭐예요, 대체? 어,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어떻게 알았어? 저 그냥 아 사실 몰랐어요 운동한 줄. 몰랐어요 운동한 줄. 와 잘하네 게임. 짜증나네. 아, 제가 트롤이었던 거죠 이거 약간. 너가 잘못했어. 이거는 너 벌칙이야. 너. 자 라이어 게임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걸고 하시죠. 라이어가 이기면 혼자 먹는 거. 오케이. 라이어가 지면 네 명이서 먹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이거 생각만 하면 조금 설레면서 좀 떨려. 설레면서 좀 떨려. 하나, 둘,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라이어입니다. 아, 핸드폰에. 정답은 화장실. 아, 알아. 이거 우리가 맨날 하는 단어거든. 홍남 화장실이에요. 홍남. 그래서 홍남 유나이카 화장실 어디에요? 이건 우리 태국 가서 계속 배웠단 말이야. 이게 맡은 단어가 있어. 사바이디마이카. 꾸아글라우 꼬미 꽈암수클랍. 곱창 전골이에요. 어, 많이 쫄았네. 형 혼자 먹기엔 너무 양이 드시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기 하나씩 하시면 안 할래. 야. 엄청 맛있네? 맛있지? 좋은데? 오, 괜찮은데요 이거? 아주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더 K-POP에 놀러 오셨군요. 그렇다면 월드보이즈 좋아요 꾹, 구독도 꾹, 알림 설정도 꾹, 더보기 클릭 클릭. 자, 사이트로 오실 거죠? 꼭이에요. 자, 다 같이 댓글도 많이 많이! 자, 이번 3라운드는요. 바로 무조건 노래방입니다. 아~ 이번 3라운드는요. 8, 3, 1, 7 유아해 하나 짠짠 마음대로 작곡하시고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셔서 점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몰라도 불러야 되는구나. 그렇죠. 처음에 도전하실 분 있어요? 막내들 먼저 가겠습니다. 막내들. 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8만 8만 7 8 7 1 6 6 6 9 제끼자 누구 노래야? 다듀 다듀 노래야. 알아 형 이거? 나는 몰라. 요 마이크 체크 원 투 요 원 투 쓰리. 아 몰라 오늘은 그냥 다 지키고 놀래. Hey! 어딜 갈까 이태원 강남 아니면 홍대. Hey baby 우주 me like lady. 나 오늘 자신감 충만 겁나 안 봐 뺐지. 샷샷샷샷샷 Check it out 뿌리뿌리 우리뿌리 가리. 야 노래 좋은데? 노래 좋은데? 가리고 그때는 미친 개끼 웬만해서 막지 못해. Hey let's go get it get it. 술술술술술 짠을 버리기로 술술술술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짠을 버리기로 체크 체크 세게 불러. 네, 점수 잘 나오려면 깨어 그만해. 노래방 네, 점수는 스코 돈에 빠지지 말자.
돈 때문에 출세하고 짠! 돈 때문에 고생하고 짠! 돈이란 짠! 무엇이길래 짠! 사람을 유혹하나 짠! 짠! 그래도 돈에 빠지지 말자. 좋았다. 아, 잘했어. 오늘의 점수는 95점! 아~ 나이스! 이 정도는 이제 해야. 자, 여러분들 번호 하나씩 골라주시면 이어서 할게요. 하나씩 골라. 자, 8, 3, 1, 7, 2, 2. 잘한 일. 잘한 일일까요? 잘한 일이죠. 가실 거예요? 가야죠. 해피세요. 행복한 의자인데. 정말 잘했어. 정말 잘 됐어. 정말 잘했어. 정말 잘 됐어. 사진 속에 둘 너무 좋아 보여. 이젠 나 같은 건 전부 다 나 같은 건 전부 다 잊은 채. 자, 과연 잘한 일일까요? 자, 과연 잘한 일일지. 잘한 일일까요? 아! 아!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하나씩 눌러주세요. 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8, 7, 6, 3, 7. 사람 참 쉽다. 잘한 일일까요? 김수련 씨 노래죠. 아, 김수련 씨 노래네요. 수련아 잘 지내지? 수련 언니. 날 사랑한다면 붙잡아. 나 멀리 못 가게 붙잡아. 내 마음 기둥에 꽁꽁 묶어놔. 도망 못 가게. 사랑 참 그거 참 쉽다. 쉽다. 사랑 그거 참 쉽다. 쉽다. 사랑 참 쉽다. 좋았어. 와, 좋았어. 자, 점수는? 자, 스코어, 스코어 볼까요? 89점, 오케이. 89점, 오케이. 89점, 오케이. 사랑은 쉽지만 노래는 어렵습니다. 우리 이번에 마지막 기회니까 그거 한번 하면 어때요? 인기 차트, 그냥 무작위 몇 위. 아니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인기 차트 몇 페이지에 몇 번째 분. 아~ 오케이. 행운의 숫자 같은 거 있어요? 첫 번째 노래 하죠.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그러네. 자, 페이지 이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사랑이 사라졌지만. 오~ 됐어, 됐어, 됐어. 가슴이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가자. 사랑했지만 누구를?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본 뿐 다가설 수 없어. Hey! 그대를 사랑했지만. 자, 과연 I love you 월드보이즈 다섯 번째 노래방 점수는? 그대를 파이팅!
부상으로 여러분들 간식 선물. 와! 예! 아. 재밌게 놀기도 했지만 네. 노래 속에 또 배움이 있었죠. 맞아요. 그 배움에서 전 느낀 게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또는 모르는 노래를 하려니까 사실 좀 속으로는 불편했거든요. 그만큼 제 생각엔 아는 게 굉장히 힘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또 이제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서 답답함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답답함이 없는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저는 오늘 제가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좀 많아요. 산화성어 때도 제가 모르는 게 많은데 오늘 진짜 많이 배워가고 이걸 통해서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먼저 시작합니다. 세계 시민 챌린지 월보잉 제어.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K-POP에 놀러 오셨군요. 그렇다면 월드보이즈 좋아요 꾹, 구독도 꾹, 알림 설정도 꾹. 더보기 클릭 클릭. 자 사이트로 오실 거죠? 꼭이에요. 자 다 같이 댓글도 많이 많이. 많이.